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의 두 번째 변화산 새벽기도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가 시작됩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김만나 씨의 일상을 함께 살펴볼까요? 변화산의 첫날, 새벽에 일어나 변화산 오를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개방되는 시온성전에서 잘까 생각도 해봅니다. 김만나 씨는 만청 소속입니다. 만청을 위한 강단 안수기도는 금요일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서 안수받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헌금 봉투를 7개 작성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오늘은 청년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산 기간 동안 교회에서 씻고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무 식구들에게 내일도 함께 앉아서 기도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앉아 예배하고 싶고 제일 친한 친구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번 변화산의 주제가는 예수 나의 치료자 그리고 괜찮아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마음에 쏙 듭니다. 나 노래하리라. 책상 위에 올려둔 커피를 키보드에 쏟았습니다. 이런 괜찮지 않은 상황을 찍어서 올리는 이벤트가 생각나서 사진을 찍어둡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받아 생기는 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빛이 새어들 수 있고 그 틈이 있기에 더욱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요. 이번 변화산 괜찮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괜찮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